근데 요새 몸이 좀 이상한 것 같아. 감축드리옵니다, 폐하. 무슨 말이냐? 신선이 되기 위해 몸이 변하려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 맞아. 역시 그랬군. 짐이 신선이 되면 자네의 공을 잊지 않을 것이야. 성우님, 만극하옵니다, 폐하. 가정제에게 신선이 되라며 부추기던 관관. 과연 그자의 실체는 무엇일까? 내 약을 꼭 챙겨 먹고 있으니 괜찮다. 근데 이 약의 재료가 무엇이라 그랬지? 다른 사람에겐 보이지 않던 관관. 그래, 주사. 좋은 약엔 좋은 재료가 들어가 있는 법이지. 너희들은 너희 일을 하거라.